네,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이강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저 이강평 위원장님은 저 목사님이시죠? 예. 예, 목회를 하시면서 예. 그런데 대한올림픽 사무총장도 하시고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예, 그렇게 해서 또 체육 활동을 쭉 해오셨습니다. 장훈재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 우리 이강평 위원장님 말씀 듣는 도우미로 네. 예,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오늘 파리 올림픽이 폐막됐는데요. 또 역대 최고 성적 뭐 타이 금메달로 따지면 예, 이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 이강평 위원장님 총평 하신다면요? 총평. 모든 사람이 사물을 볼 때 객관적인 그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올림픽은 볼거리는 참 많았는데 내용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앞으로 올림픽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양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걱정스러운 올림픽이다. 그리고 올림픽의 기본인 휴먼, 인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란서다운 그런 얄팍한 그런 기획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도쿄올림픽 이후부터 쭉 올림픽을 거의 다 참관을 하고 그러는데 민족성이 거의 다 나타나요. 근데 지금 도쿄올림픽은 64년 도쿄올림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불란서의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얄팍한 그런 그 것이 이번에 그냥 겉모양은 번들하게 하면서 내용은 진실과 먼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이 성도 남녀를 구별하고 그것이 도중에 트랜스젠더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크로모섬의 차이 때문에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 잘못하다간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IOC 위원들이 뭐를 했느냐. 나는 그 IOC 위원들 그 저 지금 바흐 바흐가 내가 올림픽 위원회에 사무총장 할 때 독일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회의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체육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운동을 평생 배구를 하고 했지만은 스포츠 그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그냥 사무 네. 행정가였어. 근데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됐으니까 사마란치가 했을 때하고 다르죠. 사마란치는 네, 그, 황제였어요. 예, 네. 그 여자 복싱 말씀하신 거죠? 여자 복싱.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장원재 박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올림픽 선수들은 인류의 샘플 같은 선수들입니다. 신체를 극한적으로 단련하면 저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올림픽은 선수를 중심에 두고 치러주는 게 맞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파리 올림픽은 파리라는 도시를 중심에 두고 선수들은 보조적으로 좀 강등된 느낌? 이런 그래요. 느낌이 들어서 뭐 무난하기는 했지만 유쾌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파리 올림픽이나 올림픽 전체에 대해서 말씀 듣기에는 좀 시간이 좀 너무 제한적이라서 우리 한국 스포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나타난 한국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또 난맥상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상 그 선수단이 그 제일 적은 선수단이었는데 그건 우리가 예선을 통과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네. 대부분의 구기 종목을 올림픽 예선전에서 다 떨어지는 그렇죠. 바람에 여자 핸드볼 빼고 다 탈락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단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이 선수단 출국할 때 다들 대한체육회의 예상이 금메달 5개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13개잖아요. 아니 체육회가 대한민국의 체육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예상도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 예선전에 핸드볼? 여자 핸드볼 빼고 다 예선 탈락한다는 이건 이런 황당한 걸 해놓고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쓱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김은용 씨가 IOC 부위원장 겸 IOC 위원으로 있고 제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각 경기장에 나가면 경기 임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법이 없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스포츠 외교, 스포츠 정보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암흑시대였다. 난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스포츠 외교 지금 제가 모든 우리나라 축구의 손흥민 같은 위대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서도 지금 국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 사람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자기 아들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왜 올림픽에 가서 13개를 따는데 5개밖에 예상 못했다고 하는 네.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계 지도자들이 그만큼 국제 상황에 눈이 어두웠고 아하. 국제 정치에만 전념하고 있었지 국외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G10, G7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스포츠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걸로 우리 같은 사람은 밖에 있지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체육회에서 5개 그러면 한 7~8개를 따면은 적어도 한 10위 안으로는 들어가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몇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잘못하면 6위까지 되겠다. 왜 금메달 가지고 예선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13위. 8위입니다. 8위점. 8위. 13개로 8위. 근데 네,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건 전혀 그게 아주 캄캄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요. 가장 비관적인 경우만 총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5개 딴다고 그랬다가 6개 따면 칭찬받지만 12개 딴다고 그랬다가 10개 따면은 어? 예상 미치네.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스포츠 대한체육회나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스포츠의 미덕은 뭐 잘하지도 못하면. 기록이 정확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 회피성으로 목표를 최하한선으로 잡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그 금메달을 딴 직후의 발언 있잖아요. 네. 내 운동 동력이 분노였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그동안 쌓였으면 그랬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목사님 먼저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듣고 제가 코멘트하는 아, 게 먼저 맞지 않을까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안세영 선수가 충분히 할 말은 했다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배드민턴 협회는 생활체육이랑 스포츠 엘리트가 통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안세영 선수보다 랭킹이 훨씬 낮은 선수들도 개인 스폰서 유치를 하면은 안세영 선수보다 10배 내지 20배 정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말이 되나? 금메달리스트보다? 지금 덴마크에 있는 남자 세계 랭킹 1위 선수, 그 다음에 이번에 인도 선수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안세영 선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은 배드민턴이 전 세계적으로 동호인이 제일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조기 축구는 일주일에 하루지만 조기 배드민턴은 뭐 매일 하죠. 매일 하네. 또 70대, 80대 동호인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로망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신었던 신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썼던 라켓,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입었던 옷 이런 거 입으면 마치 자기도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 같은 정신적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 선수가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 구성적으로도 그렇게 후원자 유치가 그래.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드민턴에 대한 애정이 제가 지극해요. 예. 왜 그러냐? 아세안 게임에 배드민턴이 들어갔는데 네. 연습장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아세안 게임 경기총 본부장입니다. 네네. 정태수 씨가 그때 한복으로 회장, 대한하키협회 회장이 그 회장이라 그 양반이 저한테 와서 아유 뭐 연습장도 없고 그런데 서울시장한테 이야기해봤자 되질 않아.
그때 마침 내가 올림픽 보고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연습장 하나 마련해 주지. 그래서 연습장을 마련해 줘서 그때 처음 체육관에서 연습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태수 씨가 이 스포츠의 맛을 알아서 그 하키협회 아니 정태수 씨 그 한보가 배드민턴 회장이었어.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걸 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밀기 시작을 해서 성적이 빨리 올라갔는데 안세영 선수를 제가 생각을 해봐요. 참 용기 있는 아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다른 많은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도 죄인 같아. 이 축제 분위기를 갖다 이렇게 만들 것을 적어도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그 용기가 있는 아이 같으면 얼마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상의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문제를 터트려서 그런데 내가 방수현이가 상당히 나이도 많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친구는 애틀랜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잖아요. 네. 따고 첫마디가 뭐예요? 금메달 딴 게 너 혼자 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배드민턴 협회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지도자와 비지도자는 항상 서로 상충되는 아이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분노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따라가고 그러는데 아마 안세영이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승했으면요. 자기가 이미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잘해서 점잖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분노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배드민턴이 이렇게 좋은 일을 당하고도 모두가 죄인이 된 건데 협회가 지금 보세요. 후원 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골드 메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얘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개인 스폰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걔들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라 그 다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회장이 좀 기술적으로 하면은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네. 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만약 거기가 삼성에서 주는 돈을 잘못 썼다 그러면 그거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협회만 그럴까요? 뭐 체육회도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기용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저는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연임은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삼선 이게, 연임 시도는 삼선 하고 있습니다. 삼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올림픽 가기 전에 해병대 입소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좀 올드 패션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그 저 줄이고 짧게 하시네요. 뭐 저기 체육회 쪽에다가 뭐 얘기를 잘못하면 또 쫓겨나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조적으로 그냥 거둘 뿐이라는 생각으로 아니에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포스트 김은용 씨로 IOC 위원으로 네. 될 걸 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빨리 좀 내놨으면 될 텐데 막 마지막까지 안 내놔서 저는 그냥 빠져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직책이든지 난 그래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삼선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럼 독재가 돼. 그리고 이선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 헌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아까도 우리 장 교수님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직책이든지 두 선, 이선 넘어가면 독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기영 씨가 잘했다 그러면 지금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아주 프레시한 아이디어와 그 생각, 훈련 방법, 과학적인 거 이런 거를 해내면 더 훌륭한 대한체육회장으로 남을 텐데 지금 삼선 더 하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진짜로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 지금 안세영이 문제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잘 해결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이것을 발전 단계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야지 네네. 이거 잘못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장이 책임 다지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축구협회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들 하던데 축구협회는 3선이 아니라 4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뭐 누가 무슨 말이 정몽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정몽규 회장이 아니 그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업하는 분이죠.
아니 본업 놔두고 뭘 이렇게 회장을 네 번씩이나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업 그게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은 이제 중동 같은 데 가서 경기를 하면 예. 왕족이나 이런 분들과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간혹 비즈니스가 성사되기도 한다는 맞아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아, 스포츠 외교가 아, 그 스포츠. 비즈니스로 연결이 예. 되기도 그러면.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제는 회장의 출연금이 없이도 나이키라든가 스폰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봉 10억을 주더라도 100억, 200억을 끌어올 수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시는 게 맞지. 옛날처럼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회장님이 뭐 김우중 회장님 이번에 한 30억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회장님 이번에 50억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기업인이 회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축구 가지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산업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른 차원의 인선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홍명보 감독 그 선임 과정에서 지금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아주 요식적으로 그냥 홍명보 정해놓고 외국인 감독들 희망자들 다 쳐내듯이 했다라고 네. 하는 게 박주 위원의 주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룹핑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정몽규 회장 파벌, 예, 체육계 파벌. 한국 그럼요, 축구 그룹핑. 축구계에 예. 있는 파벌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제일 심한 데가 축구야. 나는 이제 배구 선수지만 내가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했고 그저 올림픽 위원회를 해서 아는데. 거기에 제일 그룹핑이 강한 데가 축구예요. 아. 그러면 지금쯤은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네. 내가 깜짝 놀랐어. 홍명보하고 지금 그 그룹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네. 이제는 대한민국 체육이 그렇게 그룹핑으로 될 수준이 넘어섰어요. 네. 그때는 고대 연대 아니면 못해서 우리 한양대학 출신들도 거기 한두 명 끼면 잘 끼는 거고 네. 전부 연대 고대를 나와야 돼. 그게 네. 지금까지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있어요. 우리 그 손흥민 같은 인재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잖아요. 걔들이 우리 국기를 얼마나 국격을 올립니까? 근데 축구협회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명예직을 아까 명예직도 없고 나가서 사업도 좀 하고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 가지고 그리핑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축구 이번에 코치도 홍명보 자기 동문 제일 편한 사람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회장들을 2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축구 하나만 놓고 봐도 예. 전 세계 11번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가 보험, 12번째가 자동차 그렇거든요. 그 축구의 산업 자체가 그렇게 막대한데 아직도 70년대, 80년대식 그러니까 스포츠는 그냥 일개 스포츠고 회장의 스폰서에 의존하는 펫 스포츠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면 이 자체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외국 감독들 한국 감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뭐 PPT 자료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뽑을 때는 정중하게 메일을 보낸다든가 연락을 해서 꼭 모시고 싶었으나 이런 사정으로 이번에 초빙하지 못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다음에 그 저기 귀네슈 감독이라고 태국 아저 터키 2002년에 4강도 했고 한국에서는 FC 서울 감독도 했죠. 이분은 나는 70대인데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한국 팀을 맡아서 봉사하고 싶다. 연봉 이런 것도 필요 없다. 형식적으로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면접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분은 원래부터 주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아니 그러면 왜 만납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비공식적으로라도 하면은 좀 안 되는 건데 엄청난 신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국제축구계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신용도는 얼마나 하락을 했을까? 이게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럼 국가의 신뢰도 떨어지게 돼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뭐처럼 이렇게 좀 대안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 특수한 국민이에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부가 다른 거 할 거 없다고 난 생각에 우리 스포츠의 모든 임원들 두 선만 하고 이 선만 하고 가능하면 후계자를 골라서 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트레이닝 과학화. 트레이닝 과학화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도 과학화. 뭐 그다음에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지원 지금 스폰서 받는다고 애들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골프골 보라고. 지금 저 뭐야 신인인 그 양계가 나가서 4위 했잖아요. 이거 뭐 지금 등세도 못 들어가잖아. 이제 개인 스폰서를 받으면 선수들 태도가 그렇게 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대표팀 선수 관리는 체육회가 하고 스폰서는 오픈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거다 다 받아서 그걸 누리게 해줘야 돼. 그걸 법적으로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스포츠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트레이닝에 트레이닝에 대한 뭐 이런 모든 걸 과학하고 규칙 셋업해서 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개인이 뭐 2선, 3선, 4선까지 나가도록 두면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이 우리 체육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정말 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집을 짓도록 해줘야 네. 되지. 이거 그냥 가져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면 안세영이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보고. 예. 지난 정부 하에서 생활체육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스포츠 엘리트들을 거의 고사시켰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상당히 체육 현장에서는 이게 문제점을 느낄 만큼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가려집니다. 일본도 그랬거든요. 88올림픽 때 일본이 금메달을 4개 땄습니다. 바르셀로나 때 3개, 96년에도 3개를 따니까 일본도 생활체육 부흥도 좋지만 국제대회 나가서 성적을 올리는 게 국민 사기 진작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요다가 중심이 돼가지고 민간 선수촌 만들고 다시 스포츠 엘리트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른바 좌파 정권이 왜 스포츠 엘리트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 정도로 고사시켰는지 의문인데 어허. 여기에 굴하지 말고 생활체육 스포츠 엘리트 둘 다 육성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마디만. 네 그러시죠.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한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일리트 스포츠하고 네. 사회체육하고는 목적도 다르고 트레이닝 방법도 다르고 네. 그래요. 그럼 일리트는 일리트대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소셜 스포츠는 소셜 스포츠로 나가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양쪽 날개가 돼서 나가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을 아 사회체육 잘 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선수들 잘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네. 지금부터 사회 스포츠는 사회 스포츠대로 일리트 스포츠는 일리트 스포츠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하면 여기 지금 이재용 씨, 정희선 씨 나오잖아요. 예. 이분들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주영 씨. 이건희, 정주영. 이건희 씨. 저 이건희 씨 모시고 내가 IOC에. IOC 위원. 네. 그 양반요. 제가 전 세계 댕기면서 했는데 그 양반 절대 팀에 관섭 안 해요. 돈 주고는 마라. 그리고 레슬링 니들이 가르쳐. 그렇죠. 레슬링 협회장 했죠. 예. 예. 정주영 씨는 제가 통역까지 하고 따라다녔어요. 네. 이 양반은 돈만 대주고 오늘 잘했어. 애들 잘 먹였어. 잘 키웠어. 그렇게 하고는 코치 불러가지고 잘해.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아들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돈 삼성이 돈 대주는 거하고 이 현대가 대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면 양궁 같은 거는 그냥 양궁의 저 전문가들이 잘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걸 배울 건 배우고 해야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메서드를 갖다가 지금 우리 코치들을 과거에 가르치던 매뉴얼에서 벗어나서 지금 21세기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MZ세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탁구 뭐 상대방이 약하다? 그거 얼마든지 메이크업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하고 막먹는 선수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수들이에요. 남자들. 아 네. 그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고등학교 선수들이랑 그렇지, 그렇지. 훈련 네. 많이 합니다. 제가 그저 대신 남자 중고등학교 코치할 때 제일은행이 그때 배구 제자랄 네. 때야. 그때 내가 꼭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서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인창고 대신고랑 그럼, 연습 경기를 정기적으로 그거, 했죠. 제가 그거 대신해서 내가 인창 감독 다 했으니까 네. 가서 제일은행 가서 일주일에 이틀은 가서 맨날 그거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배구가 저 몬트리올에서 동메달 따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요 정말 장만 잘 깔아주면 자유민주주의 잘 지킬 수 있어요. 네. 우리 하여튼 뭐 우리 저 고성국 앵커님 잘 좀 국가를 리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국민사기 진작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를 알리는데도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체육진흥뿐 아니라 국격진흥이고 한국산업진흥이고 한국관광산업진흥이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스포츠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상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전문 것 같아. 팩트를 갖다가 착 외우고 있어서. 저 전문가 맞습니다. 아, 그래. 예. 아, 외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예, 파리 올림픽이 이제 폐막이 돼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예, 한국 스포츠계의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좀 차제에 해결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한 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예, 두 분의 아주, 예, 아주 소중한 말씀을 예, 예, 듣게 됐습니다. 예, 오늘 예,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는 예, 두 분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강평 위원장님 그리고 장원재 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